원래 부동산에 그 조치법이 생겼어요. 우리 지역에 조치법이 생겼는데 제보고 그 조치법에 그 위원장이 그거를 맡았는데 그 위원 그거를 갖다가 내가 부동산에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이제 보고 이런 거를 맡기면 되나 하고 하니까요. 그래 뭐 거기에다가 또 뭐 변호사도 하나 붙여주고 이렇게 하더만은요. 그래 그거를 내가 잘 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. 그거 묻고 싶습니다. 그 피한다고 잘 안 피해지죠? 네. 피한다고 잘 안 피해지고 내한테 온 거잖아요. 예. 온 거니까 가만 갖고 있어 보면 돼요. 온 거니까 나는 그건 잘 모른다. 처음에 모르니까 내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해놔놓고 그래도 오잖아요. 그럼 갖고 있어 보는 거죠. 있어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말도 들리고 저 말도 들리고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은 알 것 같아요. 알고 갔으니까 아는 만큼 처리가 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내가 말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같이 나눌 수 있고 이것도 내 공부잖아요. 그죠? 내가 누구냐 하면 이 사회의 어른이에요.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른한테 이걸 좀 맡아달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바르게 된 거예요. 어른이 맡으면 이걸 조심하죠. 젊은이한테 그냥 맡겨버리면 안하무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어른은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어른한테 이걸 맡기는데 어른이 이런 일을 맡아주고 좀 내한테 맡아달라 하니까 내가 그냥 맡아서 자세히 보고 있으면 내가 조금씩 조금씩 내가 알만큼 이렇게 내 공부도 되고 저 젊은이들이 내한테 맡기니까 나는 정성껏 그냥 같이 참여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하면 되는데 그래 되면 어른이 할 활동을 지금 하는 거죠. 이 사회에서 어른이 하는 활동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이 사회의 어른이 돼요. 어른이 되는데 나는 내 할 일을 팽개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서 어른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고 팽개쳐서 그럼 할 일이 없어요. 없으면 어떻게 되냐. 노인이 돼요. 노인. 어른이 안 되고 이제 이름이 노인으로 바뀌는 거예요. 그럼 노인이 됐는데 이게 노인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 내가 그 간섭하지 않을 때 젊은이들한테 간섭하잖아요. 그러면 그 요새 그 유행어가 뭐죠? 꼰대가 되는 거예요. 꼰대. 안 할 짓을 하면 꼰대 되고 할 일 없으면 노인 되고 내가 어른으로서 내 할 일을 하면은 이 나라의 어른 돼요. 여기 달라지는 이름이 다 바뀌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름을 지금 요렇게 저렇게 만들어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젊은이를 뭐로 한단 말이죠. 일어나는 대로 지금 입으로 튀어나오는 게 우리 젊은이들의 그 용어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짚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요새 말버릇이 없다고 그러거든요. 솔직히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걸 우리가 들을 줄 모르고 꼬아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답을 물어가는 거예요. 지금 젊은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늘이 하는 말이에요. 자연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사회에 우리가 그렇게 활동을 하니 젊은이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. 이건 역사거든요. 젊은이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는 인류가 걸어오는데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이런 거죠. 그렇게 지금 내한테 그런 거를 맡긴다라는 것은 아이고 어른께서 이것 좀 맡아달라고 하면 내가 쓸모 있는 거죠. 그럼 뭐 좋아요 안 좋아요? 그렇죠.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. 에? 왜? 전법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얼굴도 훤해지고 달덩이처럼 좋아지지. 요새 뭐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이게 뭔가를 이렇게, 뭔가를 이렇게 맡기도 될 뿐으로 보인이 맡기는 거잖아요. 이제 기운이 막 살아나는 거지. 이게 좋은 거예요. 좋은 거. 당신은 누가 72살로 봐. 지금.
어? 지금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더 젊어져. 또 선생님한테 올 때 7년 전에 왔는데 지금보다 20년은 늙었어. 근데 7년이 지났는데 지금 20년 젊어져 있다니까. 인정해요? 네. 아니 생지옥에 살고 있으니까 아주 새카마의 사람이 아주 저 지옥 속에서도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파묻혀 있는 거를 선생님 이놈만 너 그래도 어떻게 했든 자꾸 내가 혼내고 해도 얘하고 또 따르고 얘하고 따르더니 언제부터 꽃이 핀다 이거 이게 막 본문 듣고 막 이렇게 가 좋아가 이러니까 어머 이제 막 아니, 확 달라지는 지금 딱 이제 한 3년 차이에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해춘한다고 아주 딴 사람도 그 소리 하지 지금 그게 이제 그런 게 우리 어른들께서 기운을 살리려면 이사에 필요한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갖고 내한테 이렇게 물으면 바른 이야기 딱딱 해요. 어? 해갖고 요래 해라. 이제 그만큼 돼서 그게 우리 이 나라의 대보살이고 우리 어른들이니까 그죠? 홍이 인간들 베이비 부모들 위에 어른이거든요 지금. 이 어른들께서 이 사회를 열심히 이렇게 운영을 해갖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. 내가 탁 나서갖고 뭐든지 탁탁탁탁 바르게 잡아주는 것도 좀 더 하고 젊은이들이 잘 되는 거 보고 가야지 내가 한이 풀리지. 그죠? 아, 예.